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 오리엔탈 민도로에서 망향적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는 20년 이상 선교에 종사했고 지금 열심히 한 3,000명 정도 되는 망향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하는 교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존재가 뭘까요? 교회가 자체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는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세력들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거세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슬람 단체들이 직접적인 테러로 일삼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공산권에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교회를 불을 막 지릅니다. 공산과에서. 왜? 선교사들을 내쫓기 위해서. 지하교회를 수시로 방문해서 많은 금품을 요구하고 이유도 없이 내쫓습니다. 그런 일이 아주 수시로 공산국가, 특히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러시아,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세기까지는 소수의 서구 사람들이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했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비기독교권의 사람들이 기독교권으로 나라를 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퇴락하는 교회에 대한 것이 바로 성교적 교회론입니다. 요즘 교회들조차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동성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말할 수 없으며 그나마 있는 성도들도 천국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요즘 동성연애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요즘 세대가 굉장히 아주 무서워졌습니다. 사탄의 마귀한테 아주 끌려가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든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레슬리 뉴 비긴은 1989년 출판된 복음과 네트워크라는 책을 통해서 합리적인 주의와 개인적인 포방되는 모더니즘, 또 절대 진리는 없다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은 구성원 모두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초문화권 선교사로, 특별히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곳이 여러분에게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고, 직접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은 가시는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 가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로는 선교지로 나가는 곳 이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헨드릭 크롬모는 평신도들의 수동적이고 관망적인 태도를 바꿔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헌신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에게 같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들은 절대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그것이 여러분이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적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저 인생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것이라는 항상 가운데 열심히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어느 순간 뜻되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 전혀 거룩하지 않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같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정말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부활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아리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서 특별한 제가를 지불하신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것이 여러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성교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성교제에 나아가 성교하면 많은 희생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들은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게 하되 3년 안에 자립하고 자신들의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는 선교사가 됩니다. 건강한 소그룹 활성화를 필요합니다. 건강한 소그룹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의 그 성들의 교제를 통해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가서야 할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오이쿠스 모임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게 해야 합니다. 매년 한 번씩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지역 사회와 한인 사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의 성경을 베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영결산 사람들을 모아서 와 오이코스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육 과정을 마친 사람들조차도 영적 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성경적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인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일선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디더나 우리 성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로서리, 에치마켓, 아니면 시장, 아니면 극장가, 아니면 공원에서도 우리가 펼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성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선교적 교회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힘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긍정적으로 선교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 구제입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3천여 종족의 선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선교의 대상은 미종족 선교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육 선교나 BAM 선교 또는 선교지에 세워지는 크리스천 학교는 선교사들의 체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인 두아노족, 필리핀 망향족, 또 태국의 산족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선교를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약품을 지원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해서 그 사람들 크리스천화를 시킵니다. 복음화 시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회 부활에 확신도 없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전도, 부활, 성경입니다.
주님이 지상 명령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뭡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내가 복음을 전도하라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몸만 교회 앞뜰만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선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선교도 있고 아니면 문서 선교, 교육 선교, 아니면 전도 선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말만 선교적 아 선교하는 게 선교는 교회 선교 헌금을 내면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직접 한번 뛰어들어서 선교에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기도 선교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치고 기도를 통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선교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듣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보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거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히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세계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